안녕하세요. 여주박물관 전통문화교육 닭종인형공예 강사 정소영입니다. 저희 여주박물관 닭종인형공예 강좌는요, 2006년 1기 수강생을 모집으로 해서요, 2020년까지 총 15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수강생분들께서는요, 대한민국 한지대전에서 은상, 장려, 특선, 입선 등 아주 다양한 수상 실적이 한 15회 이상 되고요. 전시회도 개최하고 계시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닭종이 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종이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머리 만들기입니다. 구리 철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철사를 구부려서 머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파지를 준비합니다. 파지를 동그랗게 뭉칩니다. 뭉친 파지를 구리 철사에 끼워줍니다. 닭종이를 두장 준비합니다. 닭종이에 밀가루풀을 발라줍니다. 겹쳐진 닭종이를 손으로 찢어줍니다. 찢어진 닭종이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닭종이를 준비합니다. 밀가루풀을 바른 닭종이를 잘게 찢어줍니다. 닭종이를 붙여 이마, 볼, 턱을 볼록하게 만들어줍니다. 눈, 코, 입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종이를 잘게 찢어 돌돌 말아 윗입술을 만들어줍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여줍니다. 닭종이를 표시해둔 코 위치에 붙여줍니다. 검정색 한지를 반원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검정색 한지를 붙여줍니다. 닭종이를 붙여 눈의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애교살과 눈두덩이를 붙여줍니다.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작게 찢은 닭종이를 접어 귀를 만들어줍니다. 귀를 붙여줍니다.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몸통 만들기입니다. 구리철사를 머리 크기의 3배 길이로 잘라줍니다. 철사를 어깨에 걸고 한 바퀴 감아줍니다. 허리 위치를 잡아 감아줍니다. 머리보다 조금 크게 파지를 잘라줍니다. 머리보다 조금 큰 너비로 닭종이를 접어줍니다. 두 장씩 잘라줍니다. 밀가루풀을 바르고 두 장씩 겹쳐줍니다. 종이에 잘라둔 파지와 인형을 얹어줍니다. 힘을 주면서 단단하게 말아줍니다. 팔을 내려 작게 잘라둔 닭종이로 어깨를 감싸줍니다. 남은 닭종이로 몸통을 한번더 감싸줍니다.
몸통이 완성되었습니다. 몸통과 같은 비율로 다리 길이를 측정합니다. 발 부분의 뼈대를 잡아줍니다. 닭종이를 길게 잘라줍니다. 닭종이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보육각과 펜을 준비합니다. 발 모양을 그려 잘라줍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 10개의 발을 만들어줍니다. 종이 테이프로 5개씩 겹친 발을 감아줍니다. 종이 테이프로 뼈대에 발을 붙여줍니다. 꽃철사를 준비합니다. 팔 길이보다 짧게 잘라줍니다. 칼을 이용해 닭종이를 길게 잘라줍니다. 닭종이로 꽃철사를 감아줍니다. 밀가루풀을 발라 고정시킵니다. 10개를 만들어줍니다. 가위로 손가락을 다듬어줍니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잘라줍니다. 네 손가락을 모아 꽃철사를 꼬아줍니다. 종이로 손가락을 고정시켜줍니다. 닭종이로 손가락 사이사이 틈을 벌려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붙여 손을 완성시킵니다. 팔을 올려 머리 높이에 맞게 잘라줍니다. 꽃철사를 감아 손과 팔을 연결시켜줍니다. 종이 테이프로 팔을 감아줍니다. 닭종이로 팔을 더 감아줍니다. 과정을 반복해 팔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팔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살찌우기입니다. 인형의 자세를 잡아줍니다. 종이를 잘게 찢어줍니다. 발목부터 차근차근 붙여줍니다. 도구를 활용해 평평하게 다듬어줍니다. 살색 한지를 준비합니다. 얼굴부터 차근차근 붙여줍니다. 살찌우기가 끝났습니다. 개성 입히기입니다. 개성 만들기는 머리, 옷 순서로 진행됩니다. 짙은 색과 연한 갈색의 색한지를 밀가루 풀과 목공용 풀을 섞어 바릅니다. 한지를 길게 찢어줍니다. 각각의 가닥을 모아 따줍니다.
짙은 색 한지를 뒤통수부터 차근차근 붙여줍니다. 이마의 중심을 기준으로 목공용 풀을 바릅니다. 댕기머리를 붙일 위치를 확인합니다. 브렛나룻을 만들어줍니다.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가닥가닥 붙입니다. 댕기머리를 붙여줍니다. 댕기와 신발을 신겨줍니다. 인형의 허리부터 무릎까지 길이로 세 칸지를 잘라줍니다. 인형의 사타구니 부분에 맞춰 잘라줍니다. 목공용 풀을 바르고 한쪽씩 붙여줍니다. 속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치마를 만들 세 칸지를 준비합니다. 목공용 풀로 붙여줍니다. 실과 바늘을 준비합니다. 치마 윗부분을 꿰어줍니다. 치마를 입혀주고 매무새를 다듬어줍니다. 흰색 한지로 치마 허리춤을 만듭니다. 치마가 완성되었습니다. 한지를 준비합니다. 인형의 상체 크기에 맞게 자릅니다. 곡선 모양의 소매를 만들어줍니다. 상체 크기를 잽니다. 등판 모양에 맞게 잘라줍니다. 목공풀로 붙여줍니다. 앞부분은 2등분해서 만들어줍니다. 한쪽씩 붙여줍니다. 소매도 한쪽씩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완성시켜줍니다. 흰색과 붉은색 한지로 깃을 만들어줍니다. 붉은색 한지로 옷고름을 만들어줍니다. 수채 물감으로 연하게 화장해줍니다. 이렇게 인형이 완성됐습니다. 똑같이 만들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